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방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단체로 해외 연수를 보내 주기로 해서 선심성 연수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6일 출국해 7박 9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헝가리 등 세 나라를 방문합니다. 나라별 방문지는 야간 조명과 국립공원, 구시가지, 수변공원 등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출장자는 13개 시군의회의 사무처 직원 24명, 의원 없이 직원들끼리 갑니다. 의장단 수행비서 등 운전직이 4명이고 청원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의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직원들이 동행하는데 이번엔 왜 굳이 직원들만 따로 가는지 묻자 좀 다른 이유를 내놓습니다. 그동안에 좀 뭐 수행하고 의장이라고 좀 힘들었던 직원들 위주로 두개 추천 경험이 없고 의장님 수행하는 건물에 했던 직원. 출장 심의도 형식적인 경우가 발견됩니다. 춘천과 홍천 등 일부 시군의회는 의장협의회가 비행기표를 끊은 뒤에 심의를 했습니다. 화천군의회는 아예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관광 일색이 친목을 원하는 효과를 원한다면 굳이 해외를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군의장협은 늘 했던 사업이란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이제 좀 갖고 있어야지만 의회 업무가 잘 되고 그것이 그대로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연수비 전체 예산은 1억 여원. 이들 연수자들에겐 자부담을 포함해 1인당 약 400여만 원의 출장 경비가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